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 키츠타임스의 인물은 바로 이분이신데요. 이분 꽤 유명하신데, 이제야 다루게 되네요. 자, 말랄라 유사프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누구신가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어린 소녀였는데, 97년생이니까 벌써 나이가 이제 꽤 들었네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Lala Yousafzai was born in Pakistan in 1997. 그죠?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말랄라 유사프자이라고 유자프자이라고 한국말로 쓸수 있겠죠? 97년도에 파키스탄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In 2007, a new violent government came to power. 자, 파키스탄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007년도에 새로운 굉장히 폭력적인 정부가 집권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come to power라고 하면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다, 시작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It's said that girls couldn't go to school. 자, 그리고 그 정부 측이죠. 이슨 정부에서는 여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가 머슬림에서도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좀 여학생들이나 여자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그러한 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향의 정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학교에 갈수 없다. 교육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ousafzai gave a speech when she was just 11 years old. Yousafzai는 겨우 11살 때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녀죠. A young girl, right? 그런데 연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 연설을 하다라고 할 때는 speech, 연설이라는 단어 앞에 이렇게 동사 give를 붙일 수 있어요. To give a speech를 쓸수 있는데 과거형 되죠. 그때 예전에 11살 시절이었을 때 연설을 했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gave a speech 이렇게 쓸수 있겠죠? She spoke about how girls should go to school. 자, 아까 우리 그 정부에서 여학생들의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셉사이가 한 얘기는 여자들도 여학생들도 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스피치의 주제가 바로 여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past, 과거 시제가 쓰였죠. spoke about 한 다음에 어떻게 여학생들도 학교에 가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Many people heard her speech.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사프자이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Then Yousafzai started secretly writing articles for the BBC. 자, 그리고요, 유사프자이가 거기에서 스탑하지 않고 비밀리에, 자, 우리가 government의 어떤 정책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비밀리에, secretly, 자,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BBC 방송국에, 이게 이제 기사를 써서 투고를 한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언론에 쓰는 기사는 영어로 article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So she started secretly writing articles for the BBC. People tried to kill Yousafzai for her work. 심지어 그녀는 이제 암살의 위험.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요? 살인 위협까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가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유사프자이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But today, Yousafzai is still working to help girls go to school. 하지만 아직 오늘날에도 유사프자이는 여전히 여학생들이, 소녀들이 학교에 갈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o she's helping girls, 자, 여학생, 여자들이 Go to school이라고 해서 학교 가는 것을 돕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She even received the Nobel Prize, Peace Prize in 2014.
자, 2014년도에는요, 그녀가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연설도 하고 뭐 CNN에서 인터뷰한 것도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까지 어린 나이에 수상을 했네요. 자, 오늘의 Tried in English 보도록 할까요? 유세프 사인은 겨우 11살 때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그 연설을 하다. 연설을 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speech란 단어를 이용해서 쓸 수 있겠고요. speech와 어울리는 동사는 give가 되겠죠. So she gave a speech when she was just 11 years old. 이렇게 문장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